일단은 곡곡 나왔어요. 네. 시작이 괜찮아요. 저 해피롱. 눈빛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수미 선수 돌연변이 사이버넥틱이네요. 초가스? 자, 일단 녹턴 페어 3마공까지. 예, 마공을 하게 됐을 때 그 약자는 알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예,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카밀 이성의 지금 트위치까지 페어. 데인티 선수는 곡궁만 두 개 있었어요. 생각보다 곡궁과 BF 대금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조이피로. 대체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아, 1코 음던자망 또 20골드. 4도전자의 3화공. 아, 조이피롱 주검의 구인수입니다. 보통 저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쪽이 그래도 좀 여유가 그러니까 범용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재생, 재생. 자, 버티고 트린다비 뒤로. 아, 이렇게 때리다 말다 한다니까요. 아, 이러면 구인수. 어, 그래도 퀸. 워익 피읍. 아, 아,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순위를 상위권에. 오, 돌연변이 문장. 저 카사딘도 아까 지금 이성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네. 초반부터 이성을 만들긴 했는데 사이버네틱인 때 또 문장이며. 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렐리아 11 약간 돌연변이 섞어서 쓰기가 참 이렐리아가 좋은 것 같긴 한데 합니다. 안 나올 때가 뭐 많아. 솔직히 뭐 다음자리 개체가 많아서 진이나 껴 맞추기 좋은 것 같아요. 혁신가 네. 쪽에서도 이대를 또 예전 진 쓰는 것처럼 그렇긴 한데 애매하죠. 자, 현재까지 유일한 체력 100입니다. 이겨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와 이겼어요. 야 독자리 사격엔 좀 애매해요. 아이템 다 느끼가 아, 이 선수 과감해요. 아, 근데 너무 방템이 없는데요. 예. 아, 그래도 일성 초가스를 와, 근데 이 구원 때문에 너무 잘 버티고 오! 있죠. 오! 와! 이거 한 턴만 더 버텼으면 그렇죠. 네. 오, 근데 카이사가 꽤 오래 살아남네요. 오, 수미 선수가 가져가요. 거기다가 BF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제리가 남았어요. 제리만 아~ 먹었어. 또 해피롱이 가져갔어요. 피영 선수가 좀 고민하고 있어서 안 먹었었거든요. 네네네. 아, 로이조 울어요. 아, 마음 상했어요. 네. 로이조 마음 상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조지. 근데 결국엔 11인데요. 그렇죠. 아니 뭐 마공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안 될까? 근데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자, 라위라도 만들어주나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지금 한 턴을 더 보려고 하는 상황이라 근데 11이 이성의 상대 마블 집행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서로서로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 한 명의 선수 여기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 리스타 궁극기 맞고 이렐리아가 삭제됩니다. 네. 사이버까지 받은 이 돌연변이 7돌! 오, 지금 바코드들이 그러니까 초가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다 생겼거든요? 그렇죠. 찰나는 아이템? 오~ 산모렐 거결 일단 이쪽은 최우숙 선 만들어야죠. 최우숙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려붙은 심장을 네. 바이에게 넣어줍니다. 제조업기도 하나 있으니까요. 뭐 마음에 안 든다면 하나 정도 바꿀 수 있겠지만 바이 얼심 효과 괜찮거든요. 예. 아, 근데 상대 알리가 지금 트롤이었어요. 네. 이성 알리가 자꾸 뒤로 스킬을 쓰는 그렇죠. 바람에 야, 예린 선수 4연승. 자, 숨 믿고 내보내 보긴 하는데. 자. 그리고 데인티 선수는 센스가 좋네요. 네, 수운이 없기 때문에 최끝자락에 루시안을 넣어 주면서 위치를 바꿔 주는 판단까지. 자, 알리스타가 이제 스킬 활용하죠. 자, 11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연불비 선수는 여기서 반각이 없어서 못 둡니다. 됐습니다.
친구 죽여줘야 예린 선수 연승 중이었는데 마공 대 마공의 대결. 근데 일단 예린 선수가 돈을 더 많이 썼고 11회 아이템 차이도 지금 나는 상황이라. 오 체리 쪽! 와! 체리 한 캐리! 체리의 관통 데미지가 상대 11위를 눕혔습니다. 와 마공이 들어간 체리라서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네. 뚜뚜뚜 뚜뚜뚜 하면서 이게 마공 실드가 있을 때 마공 데미지가 팍팍 묻어나다 보니까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10까지 넣는다 가정하면 블루 피 폴마 견제! 아! 제리도 견제 하더니 아까부터 해서 대놓고 저격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1등을 하니까요. 그렇죠. 거신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저 아이템 아 못 먹었어요. 탐켄지 심으로. 아 그래도 데인티 선수에게 승리. 가! 아 나왔어요. 아까비. 아 예, 아까비. 우와! 포식하는데요? 인강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다 내려버렸었고요. 자, 침장 맞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 로이조 선수를 만나는 게 가장 다행이긴 한데 이래 아무것도 못 해요. 자, 위에 올라가서 이래 스킬 두 번 맞았어요. 떨어지면서 뒷라인 정리할 수 있나요? 와, 자, 제리가 버텼어요. 조엘 피로 아웃. 그러면 아래쪽에 수미 선수와 히용 데인티 마무리됩니다. 조 해피롱 순방 성공. 와 수미 체력 1 남았어요. 여기서 한 마리 아 또 이서 돈이 없어요. 와 끝까지 매겨요. 할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아 근데 알리스타가 앞에 있어가지고 알리만 살짝 피해준다면 그래서 구석 쪽 배치가 더 나을 뻔 나을 것 같습니다. 알리 상대로는 그렇죠. 자 이쪽 썰만하죠. 있잖아요 저기. 오 소란하고 때리다가 정리가 자 워윙 먹어주고 아!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거 탐켄치 자 뱉었고요. 먹다 던졌고요. 근데 트린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카직스한테 안 지켰어요. 아, 트린다비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자 살아있어요. 말자 살아있어요. 자 구원 받으면 구원 다 같이 구원 데미지, 받으면 구원 데미지 구원님 구원 탐켄치 아 총검 버텼어요. 총검 그런데 알리스타 꽝꽝 야 이거 알리스타가 평타 독 아 승리를 거둡니다. 희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로이조 대 희영 챙겨주고 싶겠지만 지금 마공을 내리기가 좀 아깝죠. 오 그래도 쇼진이긴 하거든요. 이겠지? 아, 제리 진짜 정신사납게 잘 싸우네요. 실제 다 제리가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비르가 지금 또 손 보세요. 야, 팔 빠집니다. 팔 빠져요. 이게 바로 근본이지 근본. 아, 배치를 바꿔주지 않네요, 형 선수. 진짜 잘 싸우지 않네, 리사 못 잡아.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는 형이 잘한다. 여유가 있어요. 주면서 여유가 있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말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를 인정하면 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다. 아, 그렇죠. 야, 로이즈 선수가 두 번째 매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